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진학회수의 김선호입니다. 저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사실은 이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각 기업마다 혹은 조직마다 워낙에 상황이 다르고 구성원들의 그 조합도 저마다 다 독특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고민했던 점들을 나열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점들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간단하게 이제 현재 그 지마켓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텐데, 2017년부터 이베코리아로 입사를 해서 약한 7년 반 정도 근무를 하게 됐고요. 사실은 7년 반이나 다닐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AI 프로덕트라는 이름처럼 AI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AI 기술들은 개인화 추천 기술 혹은 이 추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좀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잠시 말씀드리게 될 개인화 랭킹 모델이라든지 혹은 개인화 상품 추천이라든지 혹은 타겟 마케팅을 위한 어떤 개인화 모델 개발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주요 프로덕트들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미 잘 아시겠지만 LLM 관련된 기술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이 장점을 어떻게 하면 추천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저희도 연구하고 플랫폼 개발을 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오늘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 그 통합실험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실험 플랫폼이라 함은 저희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실험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그 도메인마다 갖춰진 곳도 있고 갖춰져 있지 않은 곳들도 있는데 그런 환경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실험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느 도메인에서 실험을 하든지 간편하게 데이터 분석 기반의 혹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대표적으로 모바일 홈 개인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그 성과도 성과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까 언급드렸던, 그 실험 플랫폼, 통합 실험 플랫폼의 개발의 필요성을, 조직적으로 자각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또그 과정에서 어떤 고려 사항들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토론들을 거쳤고 조직적인 설득과 공유 세션들도 가져가면서 추진했던 프로젝트여서 제 경험상으로도 되게 그 의미 있는 프로젝트이면서 조직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업의 특성상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지만 이 프로젝트를 런칭하면서 또 실험을 반복해서 진행하면서 고객의 반응이라 하면 클릭이라든지 혹은 구매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주요 반응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기록을 했고 그게 바이어에게만 의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셀러들 입장에서도 판매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밝혀는 없으나 A/B 테스트와 그로스 해킹은 죽었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면서 반응을 이끌었던 적어도 이제 저희 팀의 주목을 받았던 글을 올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글을 요약해보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무분별한 광고는 사용자들을 귀찮게 해서 떠나가게 만든다. 그리고 이미 서비스들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는 스스로 알수 있다. 그러니 A/B 테스트나 크로스체킹 그런 거 하지 말고 제품 잘 만들면 당연히 성장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으나 A/B 테스트나
A/B 테스트 플랫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여러 토론들을 거치면서 저희가 요 주장에 대한 답변들을 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요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A/B 테스트를 왜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1번에 대한 내용인데 왜 갑자기 A/B 테스트의 목적이 나오나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나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미 충분하고 스스로 알수 있는데 그러면 그잘 만들었다는 기준은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제품을 진짜 잘 만들면 성장이 따라온다라고 했는데 진짜 성장한 거 맞나? 그 성장이라는 건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A/B 테스트의 목적인데요.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을 키핑하는 것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사회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되진 않고, 기업과 고객이 서로 윈윈할 수 있으려면 기업이 그 고객의 만족에 집중해야만 결국은 역설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존속할 수 있다라는 주장으로 저는 읽혀지고요. 그리고 A/B 테스트의 목적이 여기에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주장에서 말씀드렸던 걸 다시 상기해 보자면 무분별한 광고는 사용자들 귀찮게 해서 떠나가게 만든다. 여기에 이면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A/B 테스트하면서 무분별하게 이런 광고 넣어보고 저런 광고 넣어보고 광고 이렇게 넣어보고 저기에 넣어보고 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다 일일이 A/B 테스트 해가면서 사용자들 귀찮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A/B 테스트를 오용한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A/B 테스트는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A/B 테스트가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A/B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여기 핵심은 사실은 가설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가설의 구성 요소들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이 얻는 가치가 무엇인가, 고객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인가, 혹은 니즈, 원츠,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제품을 만듦으로써, 출시함으로써 어떻게 그 가치를 채워줄 수 있을까? 니즈 원츠를 채워주고 페인 포인트를 해소시켜 줄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고객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걸 측정할 수 있을까가 포함된 것이 가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핵심은 결국 고객이 얻는 가치에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 이것이 가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가설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아까 그 주장에서 얘기했던 오용된 케이스로 인한 오해가 불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프로덕트 매니저가 비즈니스 매트릭을 쳐다보느라고 유저 프로블럼을 등한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매출이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 유저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유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즈니스 매트릭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은 고객의 니즈와 내가 제공하고 싶은 솔루션의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많은 경우에 그 기획자들이 내가 제공하고 싶은 솔루션을 제품에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게 고객의 니즈인 것처럼 착각하죠. 하지만 고객의 니즈와 실제로 고객이 갖고 있는 니즈와 내가 제공하고 싶은 솔루션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아주 뛰어난 기획자 같은 경우는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걸 딱 집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만들었다라는 것의 기준은 단기적 매출에 집중하거나 혹은 내가 제공하고 싶은 솔루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탐색해내고 그걸 검증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쳤던 게 매트릭 프레임워크인데요.
매트릭 프레임워크를 찾아보신 분은 뭐 이미 익히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매트릭들이 존재합니다. 뭐 드라이브 매트릭, 골 매트릭, 뭐 세컨더리 매트릭, 프라이머리 매트릭, 뭐 가드리 매트릭, 온갖 종류의 매트릭의 분류 체계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드라이버 매트릭입니다. 왜냐하면 기획자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제품이 고객의 니즈를 해소시켜 줄 거야라고 하는 그 기획자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 드라이버라고 한다면 as is에서는 그 드라이버를 실체화하거나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출시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설대로 제품이 동작했는지를 측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자분들한테 가서 드라이버 매트릭 정의하고 측정하셔야 돼요라고 얘기했더니 저희가 받았던 답변은 뭐였냐면 아니 골 매트릭 달성하기도 힘든데 왜 드라이버 매트릭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쿠션 쳐서 골 매트릭 만들어내려고 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것의 오해는 뭐냐면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어떤 업무 프로세스가 들어온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저의 진단이고 그러니 사실은 당신들의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유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도메인과 전사를 나누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도메인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저희 그 지마켓에서는 예를 들어 모바일 홈 혹은 뭐 검색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같은 것들을 각각의 도메인이라고 이제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떤 회사에서는 그런 걸 사일로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단위들이 있고, 이게 지마켓 전체 서비스 관점에서의 매트릭이 전사 드라이버 매트릭 혹은 골 매트릭 이렇게 되는데,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매년 말이 되면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해서 연초가 되면 우리의 전략은 이렇습니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탑단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과연 그 전사의 전략과 실제 제품을 만들어낸 도메인의 그 기능을 출시하는 사람들의 전략이 얼라인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말로는 연결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추진되고 있느냐, 여기에 의문이 있고, 또, 각각의 개발자들 입장에서 그 전사의 전략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경영자들이 떠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내려온 프로젝트 개발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가시화하고, 전사적인 지표와 각 도메인의 지표들을 연결하는 작업들, 어떻게 기여하는지 평가하는 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점들을 전략 조직과 함께 설득해서 이제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도메인 매트릭이, 예를 들면, 도메인 드라이버 매트릭이, 도메인을 추진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전략에 해당하는 그런 매트릭이, 전사의 드라이버 매트릭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매트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험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말씀드리면, 팀 디렉션들이 이제 각각 다 제멋대로 있고, 전사적인 스트래티직 디렉션하고, 얼라인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의 그 전략적, 디렉션, 과 효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실험하고 어떻게 얼라인될 수 있느냐를 살펴본다고 하면 OEC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을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매트릭들이 있는데 실험은 보통 단기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주 정도로 진행하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표여야 실험의 결과를 평가하고 결국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반영되는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골매트릭 하나만 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표들이 그 골매트릭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1번 지표는 올랐는데 2번 지표는 내렸어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할 거야라고 하면 이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실험이 끝난 이후에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면서 싸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번이 더 중요한데 무슨 소리야? 그럼 저쪽에서는 2번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OEC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표들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어떤 종합 점수 같은 것인데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AB 테스트 이전에 이것이 합의 된다고 하면 그런 위험성을 좀 줄여주는 커뮤니케이션의 비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로코아비가 이제 AB 테스트 관련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OEC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되지만 장기적 목표의 원인으로도 신뢰할 만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각 실험에서 OEC를 측정했을 때 그게 장기적 목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조직적으로 잘 합의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과 추론으로 이거를 분석해내기는 참 쉽지 않지만 적어도 도메인 날리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는 인과적으로 인정할 만해 하는 것들이 OEC로 잡혀야 된다라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OEC를 또 만들어내는 일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에선 그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과정들이 A/B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그 제품을 출시했을 때 이걸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합의된 기준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가설이라는 곳으로 돌아오면요.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는 스스로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설 설정을 검증하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템플릿을 대략 이런 형태로 저희는 문서화하고 계속해서 날리지 베이스화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피처를 도메인에 적용하면, 예를 들어 모바일 홈에 적용을 하면, 모바일 홈에 적용된 어떤 기능들, 트리거를 경험을 한 고객에게 어떤 밸류를 제공해서 어떤 매트릭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요 템플릿을 세우도록 유도한다면, 그 실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밸류가 뭐고 매트릭이 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이런 템플릿이 없다면 가설을 아주 나이브하게 쓸 거에 숙지하듯이 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 볼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진짜 성장한 것이 맞나라는 것인데요. 무엇을 성장시켜야 되는가와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탑라인 비즈니스 매트릭스, 뭐 소위 매출이라든지 혹은 이익이라든지 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 많은 기업들에서 뭐 MAU, DAU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걸잘 아실 텐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 역량에 해당하는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포텐셜에 해당하는 지표라고 볼수 있으나 단순하게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각 제품마다 각 서비스마다 다른 류의 그런 역량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어떤 것들을 선정해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가 전략이고 이거를 가시화해서 지표화해서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매출이 늘었으니까 지금 서비스가 건강하게 성공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게 비즈니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전략 문서 내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측정되고 조직 내에 공유돼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측정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전략적 목표를 가시화한다는 것이고요. 공유의 장점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시스템 모니터링 계기판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시스템의 레이턴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정 시스템이 뭐 페일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큰 디스플레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마치 그런 것처럼 기업 구성원들이 목표를 공동으로 인지하고 또그 목표를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략 추진의 효율성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그 회사에서
해커톤이라거나 혹은 특정 도메인에서 어떤 서비스를 런칭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아이디어를 모을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온갖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너무 좋은 문화긴 한데요. 그걸 보면서 그 중에서 뭘 선택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것 같다. 그 운영하는 측에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일 그런 아이디어를 낼 때에도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걸 핵심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됐다면 굉장히 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공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따라서 아까 처음에 주장으로 와보면 제품을 진짜 잘 만들면 성장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거는 측정되고 공유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될수 있는 환경은 A/B 테스트 플랫폼 같은 환경들이 같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롱코아비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혹시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테크니컬 펠로우를 하면서 A/B 테스트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과 시도들을 하고 그걸 책으로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를 얻는 것은 쉬운데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얻는 것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다 좀 덧붙여서 이름을 덧붙이고 만들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얻는 것은 어려운데 그럴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건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스타트업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잘 꾸미는 스타트업들도 많지만 많은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환경,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던 구성원들이 대부분 시니어 레벨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데까지의 저항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변모시켜야 되는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크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조직적인 고려, 그리고 환경적인 고려, 프로세스적 고려, 그리고 이런 문화를 확산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는데요. 이거는 저희 현황이기도 해서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조직적 고려는 이렇습니다. 저희 팀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영역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뭐 로그 전처리도 하고 가설 수립도 하고 분석, 뭐 지표 설계, 마트, 뭐 검증, 이거 대시보드 만들고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하나가 부족한 수준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제한된 인원으로 해야 되니까요. 다행스럽게도 그 내부의 로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데이터 분석가가 이 일들을 다 하는 것은 역량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일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가설 수립이라든지 상세 분석하고 인사이트 도출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를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 시스템이 있지만, 진짜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건또 다른 문제고, 또 각각의 A/B 테스트를 위해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는 일은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들도, 소프트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AI 모델은 AI 엔지니어 역량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기능 조직들이 그 데이터 분석가하고 긴밀하게 논의해서 고려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이 긴밀하게 엮여지려면 단순하게 이런 걸할수 있는 조직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게 되어서 이것들이 아주 뭐랄까요? 저마다 일정이 다 다르게 돼 있으니까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저기 하반기 해드릴게요 이런 식이 아니라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결합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셋업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고 이렇게 변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 고려인데요. 이건 이제 실험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내용이죠. 시험 대상을 선정을 하고 목표 가설 설정하고 지표 설정하고 그다음에 트래픽 할당하고 실험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개발자들의 별도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과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까지 들어가는. 이게 각각의 그 플로우들이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각 다른 조직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진행될 수 있는 형태로 플로우가 되어 있었다면, 실험 플랫폼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과정들이 자동화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에 이제 목표를 두고 저희도 이제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실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외부 실험 플랫폼을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외부 실험 플랫폼은 뭐 국내에도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고 해외에도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의 장점은 빠른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당연하게도. 그리고 당연하게 그 전문성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뭐 통계적인 부분들 혹은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들 등등의 고려 사항들이 사전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소정의 비용만 지출을 하면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빠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반면에 A/B 테스트 횟수나 트래픽 규모가 늘어나면 비용이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의 대부분 클라우드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비용만큼 이제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로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데이터가 외부 유출이 되는 것에 민감한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커머스를 하고 있다 보니 금감원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들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수, 유출되면 안 되는, 시스템의 어떤 그 아키텍처의 구성상 이런 데이터는 내보내면 안 되는 그런 요건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실 분석하려고 하면 이 데이터가 나가야 되는데 금감원 규제에 해당하는 그 허가를 받기에 수개월이 걸린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데이터를 결합한 집계나 분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외부 실험 플랫폼을 도입했을 때는 결국은 그 로그가 외부 실험 플랫폼의 스토어로 저장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결합해서 쓰려고 하면 별도의 또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는 단점이 있고요. 자체 실험 플랫폼을 구축하면 정확하게 반대 장점과 단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MS에서는 그 과거에 논문에서 이런 구조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실험 플랫폼은 이 구조상으로 보면 이 상단에 있는 experimentation 포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실험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 포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거 외에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컴포넌트들이 더 있습니다. 그각 서비스들에서, 그러니까 그 도메인이라든지 기능을 출시하는 그 쪽에서 실험 플랫폼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실제로 익스큐션 돼서 변형군을 할당하고 그 정보들을 로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에 해당한 내용이 있고요. 그 로그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그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잘 말아놓을 것인가 하는 그런 프로세싱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배치도 있고 니어 리얼타임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로그가 잘 쌓여진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그 통계 관점에서 어떻게 스코어링하고 지표를 잘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큰 컴포넌트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매트릭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포털에서 적용한 매트릭들을 결국 애널리시스 서비스에서 자동화해서 집계하도록 하려고 하면 매트릭 리파지토리 같은 것이 이제 필수로 또 필요하게 되고, 여기에 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프론트 앱에서 뭔가를 그 기능을 출시했을 때그 로그가 어느 정도는 표준화된 형태로 나와줘야 이후에 로그 프로세싱 서비스나 NLC 서비스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요구사항들 다 반영해서 일일이 반영해서 마트를 구매한다거나 뭐 정지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디자인 시스템 같은 걸 운영해서 어떤 버튼을 출시할 때는 로그가 이렇게 남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연계된 것을 저희는 엔드픽처로 놓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고 하면 A/B 테스트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세스적인 고려인데요. 에즈 이즈라기보다는 일부는 에즈 이즈고 일부는 에즈 워즈인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워터폴 방식의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문제를 발굴해서 기획을 한 다음에 기획을 한다라는 것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거기에 개발이 붙어서 개발을 하고 나면 그 LTS를 하게 되죠. LTS는 Live to System 혹은 Live to Service를 얘기하는데 이제 실제 서비스가 출시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출시하고 나면 와 잘했어요라고 이제 박수를 치고 정성적으로 이제 다들 의미 있는 프로젝트야라고 이제 서로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성과 집계를 하죠.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나 올랐어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를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들의 KPI로 이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흐름이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연초에 로드맵 형태로 잡혀가지고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의 관리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사실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설을 만든 다음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서 그걸 런칭하면 끝이 아니라 실험을 하고서 그게 아니면 폐기해야 돼. 기존에는 계획해가지고 다 출시했으면 다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니까 데이터가 아니라고 하면 내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서 다시 그 테스트하고 이제 뭔가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그때서야 LTS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바일 홈 프로젝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일종의 스트러클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기획에서 초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팀이 AI 모델을 만들고 있으니까 AI 모델 다음 버전 그 매출 올릴 수 있는 기술 언제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를 미리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의 답변은 모릅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가설을 만들어서 한번 실험해보고 이 랭킹 모델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돼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관행들과 그들의 저항감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실무레벨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결국은 시니어 매니저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실무에서 이해하고 있더라도 보고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저항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이렇게 바꿔가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적인 고려에서 중요한 점은 A/B 테스트 전후에 해야 될 것들을 나눠서 좀 얘기해 볼수 있을 텐데 A/B 테스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설과 지표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를 한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지표들이 잘 집계될 수 있도록 하는 마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로그 포맷이 개발자들도 잘 사전에 협의된 형태로 남길 수 있도록 가이드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아니 그 기능만 잘 출시하고 로그 남기면 됐지 뭘 데이터 분석가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야 돼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들이 로그를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지표는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로 조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은 심지어는 아예 지표에 산출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A/B 테스트 후에도 좀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몇몇 기업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커미티 같은 형태가 있어가지고 A/B 테스트의 결과를 들고 간 다음에 제품 출시를 결정할지를 고려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가 기획자라면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요청해가지고 고생고생해서 만든 프로젝트이니까 아무리 A/B 테스트를 한다고 한들 그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런칭하는 결정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위원회가 해줄 수 있는 역할. 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두 번째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으로 해서 그 많은 조직들이 그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화들에 좀더 뭐랄까요? 강압적으로 녹아들 수 있는 환경, 조직적인 환경이 됩니다. 만약 팀에게 자체적으로 맡겨버리면 그냥 유야무야 데이터 분석 저기 시험 플랫폼에다 올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갖춰지게 되면 소위 말하면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아무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하지만 그 여전히 특정 지표들에 의해서 혹은 전략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 A/B 테스트의 결과와 다른 결정, 예를 들어 테스트 그룹이 GMV 측면에서 그러니까 매출 측면에서 더 나았는데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재할 수 있는 자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각각의 조직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뭐 기업의 특성상 정치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화해 주는 장치로서 위원회가 필요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또 부작용이 있기도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타사 사례들 들어보면 위원회 내가 위원회 안에서 정말 그야말로 정치 싸움이 아주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운영의 묘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객관적인 판단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기반 문화를 확산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데이터 드리븐으로 의사결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보고 있나요? 여러분. 레버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이드하고 교육시키고 많은 기획자들 혹은 뭐 프로덕트 오너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일이 생각보다 조직적인 저항감이 큽니다. 이해도를 높여가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냐면 1차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실험 기법들을 이런 선진적인 기법들이 막다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해야 돼요라고 하면 안 그래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위해서 개발자 붙여야 되고 기획자들도 이해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선순위 낮아요.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했던 방식은 데이터 분석가 그러니까 저희 팀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기법들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그 기법의 결과로 인해서 달라진 분석의 결과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나가면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종국에는 매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보는 그런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었고, 그리고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실험 플랫폼을 만드는 의사결정까지도 되고 다른 도메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기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토론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사실 그냥 그렇게 하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토론해 보시면 하나하나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토론해야 되고요. 저희 팀 내부에서도 매직 프레임워크 하나만 가지고도 몇날 며칠을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데이터 분석가들만 모여놔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모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존 관행을 인정하면서 토론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되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임을 알고 있으나 이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저항감을 줄이면서도 점진적으로 이제 고도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요 멘트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얻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저희가 그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데이터 분석가 분들, 엔지니어들이 조인돼서 또 매니저의 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었던 행운을 얻었지만
많은 기업들에서 이렇게 변모하려고 할때그 저항감들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될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상황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